근데 권리 분석이라는 게 사실 요즘에는 뭐딱그 클릭 한 번으로 다 승리해서 배당까지 어떻게 나올 수 있다고 하잖아요. 경매 정보제도 다 해주죠. 네. 근데 그게 컴퓨터가 네. 네.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정리를 한그 노하우들을 어떻게 기술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근데 법은 인터넷을 다시 말해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많은 인간적인 그 연구가 돼서 법 판결도 나왔을 거단 말이에요. 경험치를 해서 또 사회적으로 이것이 지탄을 받을 것인가 어떨 것인가 응?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해서 공익성을 갖고 타당하게 예? 만들어 놓은 거단 말이에요. 이 법의 판결이라는 것이. 그 판결까지를 그 기계는 적응을 못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신뢰하면 될까요, 이게? 그 간단하게 뭐 그거는 신뢰를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아예 하면 안 돼요. 참고만 할 뿐. 아. 예, 경매 정보지는 네. 참고를 할 뿐. 다 거기에 권리 분석을 하게 되면 등기부상의 것들을 정리를 해 놔놓은 건데 편하게 보기 네, 쉽게 그렇죠, 정리해 놓은 것 그렇죠. 뿐인데 내가 뛰어서 다 확인해 봐야 돼. 다시 하는 게. 예, 사람이 하는 일이라 여기 입력하는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잖아요. 그걸 빠뜨릴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누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절대 건물입니다. 그걸 맹신하는 것은 건물이에요. 다시 등기부를 떼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그렇게 오류가 많나요, 그게? 응? 오류가 그렇게 많아요? 아, 보통 간혹이죠. 하는 게 간혹 있고요. 제가 가끔씩 경매정보제 회사에다가 잘못된 거를 지적을 아, 하고 진짜요?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그대로 냈다가는 이것을 믿고서 그쵸. 입찰 보시는 분들이 피해보죠. 낭패를 네, 보겠다라고 그쵸. 제가 어드바이스를 이렇게 또돈 해드리는 경우도 내고 있죠. 정보지 그렇죠. 받는 건데. 그거를 나 경매정보제 신뢰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법원에다가 아무리 하소연한들 인정 못 받습니다. 심지어 법원 일부 건들은 법원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이 오류가 생긴 것들을 가지고 확인하게 공무원의 기축 사유를 해가지고서 메가 불허가를 떨어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마저도 자신의 책임하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경매는 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 공무원이 실수했다는 것을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신 책임하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그런데 이게 사적인 정보를 갖다가 신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국 피해에 대한 책임은 내가 다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죠.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생각보다 농지 경매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이게 특수 경매의 일종이죠, 이게. 제 제자, 저 역시도 그렇고, 제 제자가 농지를 낙찰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농지에서는 경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받아야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거래구역, 허가구역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경매로 낙찰받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이 있어야만 농지증이라고 하죠. 농지 취득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야 그것을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 대금 납부를 할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입찰 당일날 최고가 매수 신고인 다시 말해서 낙찰자로 지정이 되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영농계획서 등등등 관련 서류를 받아가지고 관할 면사무소 읍면소재지 같은 데 가서 이걸 받아와야 됩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그걸 신청하면 한 3, 4일 만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 최고가 매수신고가 진행되면 약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하는 날이 있거든요. 매각 기일이라고 하는데 매각 허가 결정일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결정 기일에 허가 나느냐, 불허가 나느냐, 허부. 그래서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은 불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떠한 대부분의 그 법원에서는요, 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 보험 보증보험금 일찰 보증금을 그 몰취한다라고 이렇게 그 비고란에다 써놓습니다. 알림 내용으로. 그러면 입찰 보증금 그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입찰 보증금 몰취당하는 거예요. 그럼 농지를 낙찰 받으려는 사람은 입찰해서 낙찰된 다음에 농취증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죠. 아. 예, 예, 예. 그럼 거기서는 요건 맞추면 어쨌건 해. 근데 그래서 사전에 네. 입찰 보기 전에 네. 제가 농지취득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아. 예. 거기에서 네. 이제 영농 계획서도 작성을 잘 하셔야 되고, 네. 예, 그것도 허위로 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발급을 안 해주죠. 근데 또 농지 위에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것들이 있고 이러면은 지금 이게 더 이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되면 그게 아닌 것으로 그 관공서의 그 담당 주무관한테 그 인정받아야 돼요. 담당 주무관이 나갑니다, 현장에 가서. 예. 그러면 아니면 아니라고 너 더 이상 농지가 아니라면 아니면 아니다라고 그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야만이 그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 예. 안 하게 되면 예. 그것마저 안 하면 그 유찰 보증금 몰취당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농지로 실제 사용이 안 되고 있으면은 농지라고 표시가 돼서 농지가 아닌 건가요? 그렇죠. 예. 지목상의 농지를 따지는 거 안에 농지는 전답과거든요. 지목이 네, 네. 전밭 그죠? 그다음 답은 논, 그다음 과는 가수이단 말이에요. 요 세 가지를 농지라고 하는 거예요. 임야는 농지가 아닙니다. 네,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지목이 전답과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황상으로 가보니까 더 이상의 농지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어가지고 뭐 그렇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아니면 아닌 것으로 만약에 그게 농지라고 계속 그 봐야 된다라고 읍면사무소에서 요구하는 것 같으면 결국은 그거 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농지증을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사전에 전답과를 보고 다시 농지를 보고 농지 현황 사진을 찍어서 그다음에 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좀 어떻겠습니까? 제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거기서 가시는 김에 또 하나 여기 이 필지에 대해서 이 농지 지분에 대해서 혹시 임차 농지가 있는지 또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임차 농지라고 임차는 임차인 우리 주택 임차한 것처럼 농지를 임차한 분이 하신 분들이 있거든. 아, 그래요? 그러면 농지를 임차해 가지고 만약에 묘목을 심었어. 네. 묘목을 심게 되는 것 같으면요. 그것이 묘목을 예를 들어서 등기부상에 그 묘목에 대해서 등기를 해 놓았거나 그 임차한 농지가 농사자가 또 아니면은 여기는 누구누구의 김규숙의 묘목 나무들이다 하고서 남들이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도 인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명인 방법이라고 그래요. 명확하게 인증을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 그러한 그 절차를 거치게 되면 등기부가 기록이 안 되도록 그 수목은 그분의 소유거든. 식재한자의 그분의 소유거든. 그러면 내가 땅을 낙찰 받아갖고 네. 그 묘목 주인들을 보고서 저걸 철거해달라고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수목은 30년 동안 인정해줘야 돼요. 법적 지상권. 아, 그러면 지료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지료만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어쨌든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농사를 못 짓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수목법정상권의 그런 부분도 확인해야 되겠죠. 이제 경매물건 쭉 보다 보면은 이제 특히 다세대 같은 거 보면 이제 위반 건축물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위반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진짜 많아요. 예, 예, 예. 그럼 그런 것들 낙찰받으면 어떻게? 왜냐하면 그 부동산 건물 소유자가 네.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뭐 건생을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주택으로 개조를 해놨다든가 네. 뭐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이 조용히 가다가 어느 누구 이웃 주민의 신고로 네. 또 아니면 우연히 뭐 적발이 됐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위반 건축물이 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거 시정을 해요 일단 네. 원상복구하라고 네.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도 복구 안 하게 되면 그 시정 명령에 응하지 않게 되는 것 같으면은 위반 그저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렇죠. 면적 이제 네. 면적이 얼마 되냐 이런 거 산정을 해서 그러면 연 1회 또는 2회 정도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옛날에 그게 5회까지로 했었는데 지금 층 2019년도 4월 달 이후부터는 2019년 4월 이후부터는요. 원상 회복될 때까지 예. 해수제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연 1회에서 끝까지 그냥 매년 가는 내는 거예요. 거네요, 그럼. 예? 매년 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럼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안 내면. 안 아, 내면, 나 모르겠어. 네. 예. 안 내면, 그러면 관공서에서 가만 관 행정관청에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안 놔두겠죠. 예. 그러면 심할 경우에는 형사고발 해버립니다. 법원에. 그렇게 되면은 그 3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세 연구회 그 과정에서 네. 체납처분 과정 제가 맡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오는 이제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이제 액션을 취합니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등기부에다가 압류를 설정을 하게 되죠. 안 압류 설정하는구나. 설정을 하게 되면요. 네. 그러면 자산관리공사 공매로 나올 수 있어요? 아, 그 물건이. 예. 법은 경매가 아닌 것은 다 공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관리공사 공매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행정관청에서는 뭐 채권으로 받아가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그 무허가 무단 용도, 무단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무단 증축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뭐 무단으로 뭐 일조권을 갖다가 뭐좀 훼손했다든가, 조경 이런 거 지장을 주게 된다든가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법의 저촉을 받으면 되는데 그 저촉을 못 받게 되면 저촉을 위반하게 되는 것 같으면 위반 건축물을 내야 되죠. 그러면 이러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게 되면요. 오른쪽 상단에 건축물 관리대장 오른쪽 상단에 위반 건축물하고 기록이 되면서 노랗게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보셔야 돼요. 입찰 보기 전에는 건물을 주로 이제 단독 건물을 보게 될때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19년 4월 그 이전에 이제 발견이 돼서 위반이 이제 등기가 된 거죠? 그럼 그거는 3회만 내면 더 이상 안 되나요? 그때는 5회까지, 5회까지. 5회까지만 내면 더 이상 안 되나요? 그 이제 19년 4월 이후 물건들은 아, 그 이후에 적발된 물건들은 이제 다 이제 매년 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이런 물건들은 낙찰받지 말아야 되나요? 어떻게 돼요? 2019년도 4월 이후 증축, 맨 준공고사 난 건물. 2019년도 4월이라는 거는 2019년도 이후 증축된 거. 증축이란다. 준공고사 난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2017년에 지었는데 20년에 발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시정, 매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 그거는. 그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발견됐을 때 당연히 그것도 되는 해야 하면 거죠. 되죠. 예. 그러니까 5회만 내고 이거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관공서에서 이걸 위반했는 거, 한 거를 3년 전에 했는지 2년 했는지 이걸 그렇죠. 모르시잖아. 그렇죠? 그렇기 근데 때문에 발견된 그때부터 이제 계산을 해야 그렇죠. 되겠죠. 그러면은 그 이런 위반 것처럼 있는 건물들은 무조건 피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위반 건축물요? 네. 경매로 이런 게 나왔을 때. 이거는 건축사 분들하고 상담하셔야 돼요. 위반 건축물을 입찰을 보게 되면, 위반 건축물 면적이 얼마나 증가되어서 관청에다가 금액 증거가 현재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 근데 이게 위반 건축물이 나 있는 걸로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낙찰을 받게 되는 것 같으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채무자는 전 소유자가 되잖아요. 나는 여기에 관계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그쵸, 그쵸. 이분이 밀린 거, 안낸 부분을 내가 물 수는 없죠. 그죠? 내가 채무자가 아닌데. 그쵸. 그러나, 이분이 뭔가를, 예를 들어서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아야 될 상황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을 다 내야 되겠죠. 아, 밀린 예, 것들을. 그렇죠. 왜냐하면 아, 전 그러네. 소유자는 이미 너무 어려워져 그쵸, 가지고 그쵸.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까지 물어달라고 하면 할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어려운데. 못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할수 없이 내가 새롭게 허락을 받았기 위해서 예. 뭐, 허가 받는 것도 미용실 허가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임차를 하는데, 그런 거안 해준다니까, 그런 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임차 수익을, 내가 임대 수익을 내가
얻어야 되는데, 이 미용원 하시겠다는 분이 들어오겠다는데, 못 들어오시네? 그러면 세를 못 나와 먹는 거잖아요. 예, 가서 내가 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건설사한테 제가 아까 여쭤보라는 얘기는 또 뭐냐면, 네. 그 양성화를 시킬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 특별법을 또 만들어서 제정을 또 해서, 네. 그 이제 하는 거지 다시 네. 개정을 해서. 네. 지금 그게 보통 한 8년 정도 주기로 한 번씩 해요. 네. 그래서 최근에 가까웠던 게 2014년도 했으니까 이제 2020년도에 8대 됐죠. 네. 네. 이제 이것도 지금 아셔야 되고 그 양성화 시킨다는 것은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건축에 대한 건축법을 망각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면적이 용적률 면적이 틀어진다든가 예를 들어서 건폐율 면적이 틀어진다든가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양성화 시켜주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물건들은 작가님은 유방건축물이 등재된 건물이 나왔다 경매 이거 어떻게 뭐 제자분이나 작가님 입장에서는 이런 물건들을 아 근데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서 싸게 보시는 분들보다도 네. 위반 건축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입찰 보신 분이 더 많아요. 아, 모르고. 예. 네. 건축물 관련 대장은 잘 안 떼보시는 바예요. 아, 등기만 보시고. 아, 그러니까 기초자료, 경매정보지 이런 기초자료만 아. 잘 보고 어떤 내용은 위반 건축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 경매정보지 사이트라든가 또는 그 다음에 그 집행관 사무실에서 현장 조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첨부를 할 때 서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건축물 관련을 보고 위반 건축물 나왔으면 위반 건축물 등기되어 있다고 표시를 네. 해놨습니다. 법원에서도. 그런데 네. 네. 법원에 등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정보지에서는 다 다운받아서 이렇게 그게 맞춰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 법원에서 썼기 때문에 한 것이죠. 기록을 해놔놓은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위반 건축물이에요. 네. 등재되기 전인 상태라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위반 건축물 등재되기 낙인이 찍혔어. 네. 지금 시정 명령 응? 네. 시켰단 말이에요. 네, 네. 응? 네. 이러고 있는 중에 이건 아직 안 돼 있잖아. 이거는 안 올라가 있잖아. 서류상에 안 올라가.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단독주택 건물 같은 경우 이렇게 입찰을 보신다든가 뭐 대부분 뭐 집합 건물은 그런 게 잘 없습니다만 그래서 단독 건물 같은 경우를 보게 될 때는 위반 건축물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건축물 관리 대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 건물이 이 용도가 그렇게 다 되어 있는 건지 이런 걸 개인적으로 다 따져보죠. 아까 자기 자신의 책임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작가님은 일단 그 위반 건축물이 있는 뭐 다세대나 단독 주택이 있으면은 이런 물건들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그래도 아니요 그거를 그 이행을 그 이행 강제금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그분은 안 낼 거니까 전소유자는 네. 네. 제가 부담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게 덕이 된 것 같으면은 네. 하셔야 되겠죠. 아, 무조건적으로 네. 피할 건 아니다. 예예. 네. 또 간혹 운 좋게도 위험 건축물로 지정된 탓에 싸게 저렴하게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찾아야죠. 그 위반 건축물이 된 물건, 그 특수 물건은 아니죠, 그런 것들은? 그것도 특수 물건입니다. 해당됩니다. 그것도 특수 물건에 해당됩니다.